네, 지금 시각 오전 6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이 주고받은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이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두 수석의 경질까지 압박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무수석도 그러지 않았느냐며 역공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웃기고 있네 메모의 당사자인 김은혜 홍보수석이 불참한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인사 조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경질이라도 아니면은 업무 배제라도 다양한 징계 조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미 사과하지 않았느냐며 막아섰지만 두 분이 그냥 국회가 자기들은 국회의원도 해봤고 해서 좀 편하니까 아마 잠깐 그 일탈이 있은 거죠. 야당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청와대 국정감사 때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던 일을 소환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2019년 그 사례를 굳이 뭐 그러지 하지 않더라도 그 난장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장은커녕 그때 당시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김은혜 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진실을 숨기지 말라면서 유족 반대가 없는 한 희생자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자고 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정권 퇴진 동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